제3장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의 기억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목과 함께 이렇게 나오네요. 하, 역시 여기 공기 좋다니까. 있잖아, 묻고 싶고 있어. 몇 시간 전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난 빅토르 로렌스거든. 넌? 아, 그러네. 당신들의 상식에 따르지. 내 이름은 데리아. 아, 데리아. 성은 따로 없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불렀거든. 오, 데리아라고? 어허. 걔는 골동품의 그뭐 제자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상하지? 마치 인간 같아. 설마 너도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뭐야? 그런 걸 뭐? 물건의 혼인 건가? 너도? 왼손을 주머니에 꺼내고 나한테 보여줘. 어? 좋아. 이상 없네? 그럼 잘 봐. 방송. 어이! 한대. 오! 역시! 역시나. 그렇다니까. 이걸 다시 낀다면? 이렇게 나타나고. 아, 역시. 예. 이 사람도 뭔가의 물건의 혼이네. 보여지페이 빨간색에서 놀래켜서 미안해. 그래, 나도 그런 줄 살냐. 영혼의 실체. 나는 당신을 몇년 전부터 봤어.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기록해온 로렌스 가문의 역사. 나는 그 일부를 알고 있어. 오, 그 일부를 알고 있다. 그거 당신이 아버지 헤어질 때 받은 거지? 그 반지 얘기한 거 있죠, 그죠? 그때부터 나는 계속 당신 가슴에 잠들어 있었어. 말 그대로죠. 가면서 가슴 속에 잠들어 있다? 혹시 만년필? 그런 걸까요? 만년필이라고 가능한다면 그럴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나는 데리야. 그렇네, 맞네. 아, 어찌 내 예상이 맞았어. 어디 가슴이야 얘기할 때부터 어찌 잠깐도 생각했다면 이 얘가 그건가 보네. 와, 쟤 제대로 찍었다 내가? 이번에 제대로 찍었어. 와, 자 봅시다. 그 만년필 깃든 영혼, 그리고 그의 실체한 모습. 그저 평범한 만년필, 당신도 그 영혼에 의해 새겨지고 있다. 부모님은 나에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그 반지의 힘은 당신의 어머니 엘리노어가 죽고 나서 발현된 거야. 아, 엘리노어가 사망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인다고 말해도 당신이 믿지 않았을 거니까. 아,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를 잃은 직후 빅터에게 차마 그런 얘기 할수 없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어. 게리트 라우드에도 알고 있어. 그에도 당신 지키 지극하고 싶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잊어서 그 반지를 나에게 넘기고지? 이거 어디까지 내 예상인데? 아들이 깨어나고 아내와 친구를 잃은 상태에서 병으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더그는 죽는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영혼은 언젠가 원래 있어야 장소를 보내야지. 그래서 당신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불쌍하게 있어. 내가 한 주치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더그의 곁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이거는 뭐 이런 선택이 있어서 혹시 멀티엔딩으로 봐야 돼서 막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일단은요, 그쵸? 예. 그걸 확인하고 싶어. 이성과 마찬가지죠. 만약 더그의 혼이 조각이 보인다. 더그의 혼이 조각?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눈으로 보고 싶어. 있지, 빅터. 아버지와 만나고 싶어. 자, 물론 만나고 싶어.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나한테 짐작이 가는 장소가 있거든. 사람의 혼의 조각을 건물이라는 것을 남겨진 경우가 있어. 아, 건물.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게르트라든지 그 카르멜이나 그 그런 것도 뭐다 건물에 다 이어져 있나 보네요. 예, 게르트 같은 건 아까 극장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카르멜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이 데리아 같은 경우는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그 골동품 상점 옆에 있던 그게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예. 만약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 추억의 장소라면 더글스 아마 도서관이었던 거. 아, 도서관이야? 그러면? 그가 생전에 아내 엘리노어와 자주 들르는 곳이야. 그녀가 죽은 후에도 말이지.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거든. 알았어. 도서관이란 말이지. 도서관 여기서 나가서 동쪽으로 가면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까지 하면서 예. 데리아라고 이렇게 나와주네요. 그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시크해 보여. 오케이. 일단 기록을 해줘야겠죠? 10번째 세이브 해주고 자 설정 잠깐 보니까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게 왜 오프가 되어 있는지 저잘 모르는데 아마 2회차 플레이 때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예. 아뭐 어쨌든 이제 도서관을 향해 또 가봐야겠네요. 그쵸? 예. 아 마스 포인트 뭐 이거 내 주상가. 예.
어쨌든 도서관을 이제 들어가래요. 예. 어? 잠겨있네? 이 상태가 못 들어가 있어. 안타깝지. 나는 이곳에 열쇠를 받지 않았어. 어? 자, 뭐야? 열쇠가 뭐, 이 정도는 부술 수 있겠는데? 더그라 일리도 이게 몇 먹었지? 뭐, 어떻게 부수려고? 자, 갖다 줘. 이걸로 마지막 탈이야. 오! 탈을! 빵! 이걸로 했어. 이제 힘을 조금만 주면 돼. 열릴 거야. 하면서. 아, 말하는 거 있고, 근데, 이거 당신의 아버지가 침대 밑에 숨기고 있었대. 아, 아까 전에 그, 권총기라 그런 거죠? 응. 그래? 어허. 자, 뭐, 어찌됐던 거네. 오, 뭐야. 이거 도서관 치고는 너무 스케일이 다른데? 오! 오케이, 알았어. 봅시다. 예. 어떤 내용인지 보죠. 예. 군데군데 문자버지 아버지의 글씨다. 아. 1987년 25일. 내일 빅터가 이곳을 떠난다. 이제 나를 혼자 가낸다. 아. 7월 25일이 이제 5년 전이겠죠, 이제. 어. 이제서 주치다. 내 주변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허무감이 무서웠다는 것을 나는 고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이사할 때 필요한 거 사오는 빅터에게 말해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러 갔다. 내 증상 악화되고 있다. 오늘 세번 정도 각혈됐다. 현기술로 치료 불가능하다고 다 길어봐야 5년 정도라니. 하하. 아무래도 암 얘기했고요. 아마 그쵸? 예. 앞으로 5년간 64세까지 나로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슬퍼졌다. 그리고 난 저기다. 이 여색을 게르트와 함께 보내기로 빅터에게 데리아를 맡겠다면서. 아마 데리아 그 만년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게르트는 이제 피아노고. 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한심해 듣겠다. 게르트에게는 이 선이라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나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리기에 그녀를 선택했다. 그는 날 용서해줄까. 하지만 5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빅터를 반드시 이 말을 찾아온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오, 진짜. 예. 처음 내용에서 이게 아홉 번째 거죠, 이게. 그쵸? 어휴, 근데 진짜 나름 슬프네요. 여기 뭐 있을까? 여기 뭐 없고. 여기 저기 떨어져도 모르겠고요. 자, 이제 앞으로 갑시다. 이제 세이브 해놓은 것도 잊지 말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이게 진짜 어두워요. 진짜 스케일은 크게, 큰 축구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요. 그쵸? 예. 선이 얇고 힘이 약해 보이죠. 아버지 글씨다. 오랜만에 보니 새롭네. 자. 빅터, 걱정할 거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는 네 편이니까. 아마 그 아이라고 하면 데리알 얘기야. 그죠? 예. 그녀입니다. 그녀가 너를 몇 년 동안 보고, 몇 년 동안 느껴왔다고 생각하나? 하면서. 오. 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줬나 보네. 그죠? 예. 그리고. 낡은 사이 다섯 번째. 자, 이따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아, 예전에 어머니가 찍게 돼. 뒷면 뭐가 적혀있다네. 이설의 도움을 받아 당신에게 받은 펜에 이름을 적고 있어. 아, 아까 전에 그, 이 펜, 그 대리아 그 얘기, 그죠? 예. 오호.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그 영어 보니까 원래 델리아라가 맞는 거네. 이거 데리아가 아니야. 앞으로 이제 델리아로 불러야겠어요. 그죠? 예. 데리아가 아니야. 막혀있고 여기 종이 같은 걸로.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가 몰라. 여기 이건 약간 버그다. 버그요. 좀 아쉽네요. 낡은 책들. 곳곳에 어제 흔적이 있다. 뭐 때문에 이런 걸까? 라는 거 같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딴 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책 있고 카운터 주변에 낡은 책이 쌓여 있다. 처음보다 예전인 거죠. 아깝네. 이같이 알아볼 사람을 얼마든지 있는데. 맞는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 자켓은 옛날부터 입었던 거야? 그래 맞아. 그건 그래. 먼지 쌓인 냄새가 군데군데 많이 나서 마지막으로 빵 세탁한 거 언제야? 다른 자켓은 몇 번이나 입고. 그리고 샤워는 매일매일 해? 아침밥 먹어서. 오, 마치 잔소리 하는 것 같아. 잔소리. 어이, 갑자기 왜 이래? 미안, 여러모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떤데? 5년 전에 받고 나서 아마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았을걸. 마지막으로 씌운 건 어제 아침이고 아침밥 거의 씌려 자켓은 두 번 정도. 역시 당신이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하면서. 나름 굳이 잔소리 하는 것 같죠? 그쵸? 약간. 낡은 책들. 여기도 뭐, 별거 없어 보이네요. 그쵸? 너무 나가는 길이다. 어허, 여긴 뭘까요? 봅시다. 관자의 북진 배포. 군대군 낙사에서 읽을 수 없는 것들. 저기 뭔가 있나? 낡은 산 여섯 번째. 자, 자, 볼까요, 이번에도? 아, 5년 전 내가 찍힌 사진. 뒤에 뭔가 적혀있다. 뭐지? 1980년 7월 25일. 아들과 딸 하면서. 아, 이제 아들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담았나보네. 그쵸? 예. 아까 제가 그 입었던 이 셔츠까지. 자, 그 다음에.
눈이 보인다.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자, 너. 야. 여기 이벤트구나. 왜 그래? 아까부터 안색이 나빠. 어디야, 좋아?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 그래, 오늘 하루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쯤에 잠깐 쉬도록 하지, 하면서. 여기 오고 나서 알았어.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알고 있다고 해도 어린 시절 기억뿐이구나. 당신이 도시로 이사한 날, 아버지가 당신에게 만재필 지니게 했을 때 한 말 기억하고 있어? 이건 네 부적이다. 네가 겪은 것을 이걸로 모두 기억해라. 어째서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의 역사가 남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펐는지. 와, 만년필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죠? 그건 사람의 영혼이 사라져도 영혼이 남는 것, 그 삶이 살았다는 의미무야친 거지. 그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도, 뭔가 신경 쓴 게 있으면 적는 습관이 생긴 것도 아버지 영향일까?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당신에게 기록을 남겼어. 그것도 인간처럼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든지 알려줄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이지. 그럼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뭐지? 아버지는 화내지 않았어? 내가 여기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기대를 품고 있었지, 하면서. 오. 아버지가 많이 기대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쵸? 예. 도시에 나가서 어떻게 성장할까 하고. 하지만 가져오니까 아쉬운 건 당연한 거였어.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지금 25살의 당신이 글을 적은 모습을 이 거리에서 이 눈으로 보고 싶어. 수첩 가지고 있지? 그래, 상관없지. 뭘 적으면 되지? 그래, 그럼 오늘 하루 동안 네가 느낀 걸 좋을 때로 적어줘. 오, 좋을 때로 적어달라 하는거지. 알겠어. 자, 일단 세이브 해야겠죠? 예, 어차피 세이브하라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적었어. 보여줘. 아, 여기 앱이 약간 오른쪽 휘어진 점이 없냐? 똑같네. 자, 오, CG까지. 그리고 글 쓴 속도와 눈매가 아버지와 똑같다. 약간 매서워 보일 뿐. 그리고 이 부분 표현이 엄청 예뻐. 특히 역시 소설가 낫네, 함러. 왜지? 왜 여기 있는, 왜인지? 오, 뭐야? 회사인가요? 그녀랑 같이 있으면 아버지와 엄마가 생각나. 아, 맞다.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될까? 너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10살 때부터 20살까지 10년 동안 성장한 게르트랑 같이. 아하, 게르트랑 같이.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로렌스가에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누나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어디까지 봤어?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당신 10살이지. 당신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걸 두려워 했었고. 오, 다 알고 있나 봐, 그치? 어렸을때 나를 귀신 따위를 믿지 않아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열심히 나아갔지. 아, 그럴수가.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네. 그 얼굴 보니 인정하는구나? 내 기억은 확실해. 애초에 그런 도구인가. 그런 도구 바로 이 만년필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쵸? 하지만 안타깝네. 당신이 지금 귀신을 믿어하는 상황에 처했어. 실제로 오늘도 몇 번씩 봤고. 그렇죠, 게르트, 카르멘, 그리고 이제 델리아까지. 못하면 더 들래? 추리소스 이야기, 양말이나 개 이야기, 바지에 나 구멍이 있거지. 오, 다 알고 있어? 아니 됐어, 충분해. 알겠으니까 자, 어서 가자. 기운을 찾아서 다행이네. 아버지한테 어두운 얼굴 보일 수 없다는 걸. 자, 가볼까? 하면서 자, 이따 가봐야겠죠. 자, 기록을 또 이제 세이브를 해놓고요. 자, 뭐 어찌됐던 그래, 가봐야겠습니다. 자, 오? 뭐야? 여긴 대체 어딜까요? 저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군데군데 걷잡았지만 아버지 글씨. 1980년 10월 18일 손이, 아 죄송합니다, 10월 8일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됐다.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할 그런 집인 것 같죠? 예. 죽으시길 각오한다는 것, 각오한다는 건 이런 것이라고 실감한다. 다리가 어떻게 움직인다. 정리 끝이다. 반지를 입에 빼서 다른 곳으로 뜯다. 게르트와도 작별이다. 빅터, 델리아, 나는 너희들이 오는 것을, 하면서 환영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마도 그런 거죠. 네. 오케이, 좋아. 그 여기 한. 자, 근데 아까 전에 그거 뭐, 네, 별관. 아, 별관이구나. 낡은 사진 7번째 봅시다. 이제 7번째네요. 예. 예전에 나 아버지 찍겠어요. 뒤에 뭔가 적혀져 있다. 자, 1965년 10월 9일 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었나 보네, 빅터가. 그쵸? 예. 아버지 여기서 머리 쓰다봐주면서 칭찬하는 모습까지.
대단하네. 아버지도 뭐. 자, 여기서부터 이벤트. 거기 있는 건 아버지? 뭐? 아버지? 하면서 아무래도 그 빅터의 아버지이죠. 아버지? 어딨어? 그 목소리 맞지? 그렇지? 잘 들리는구나. 내 자식의 목소리 잃을 리가 없지 않느냐. 자, 아버지 그 형사죠. 그래, 빅터. 다시 너를 만나게 될 줄이야. 아버지. 그래, 빅터. 그리고 내가 좀 와줬구나. 좀더 가까이 와서 그 얼굴 보여주려구나. 나랑 똑같이 닮았다는 아들의 얼굴을. 아하. 다시 만나서 기뻐요, 아버지. 아버지, 아, 더 그랬어요. 다시 만나서 기쁘구나. 너에게 그걸 맡겨서 정말 다행이야 생각해. 정말이지. 유프 미가리 아버지 참 별났어. 정말 이상한 아버지라니까. 그러냐? 하지만 넌그 남자의 손에 자랐고.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도 계속. 아, 그렇네. 너한테 얘기할 게 있구나. 아내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그 후에 네가 없어진다는 너 얘기 듣고서 난 다시 외로워. 심하지만 죽을 때까지 드라우데와 이 마을 함께 가족 등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과 지내기 열심히 했거든. 마을에서 나를 제외하고 모두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용기가 좀 왔어. 아버지, 하지만 그녀를 언젠가 주위에 듣고 돌려보내줘야 하니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 역할을 떠넘기고 말았던 거야. 아무래도 그 게르트라든지 카르멘 그리게 그리고 이제 그 델리아도 마찬가지고 역할을 아들 대신했는데 진짜 애 눈물 난다 진짜. 그리고 이런 아버지 발을 들어서 정말 고맙구나. 아니 나야 말 미안해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두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거든. 자 아버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어? 왜 그러냐 우리 귀여운 딸아. 저도 게르트 저 어딘가에 돌아가야 하는 거야. 자 이제 질문 더 주죠 이제. 아 그거라면 걱정 없단다. 내가 빅터에게 반지를 넘겨줄 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거든. 오 한 가지 더 있다고? 빅터 너는 나처럼 고루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너에게 외톨이가 아닌 삶의 방식을 전해줄게. 넬리야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단다. 앞으로 계속 그 모습대로 빅터의 곁에서 있어주렴. 아니까 말이지. 알겠지? 아 그래 지켜주겠다 이거죠 아버지. 물론이야 아버지. 맡겨줘. 아버지가 놀랄 정도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요. 지켜봐줘요. 빅터 너도 마지막으로 부탁하려면 할게. 아무쪼록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바란다. 그것뿐이야. 그리고 싫은 일도 좋은 일도 모두 기억하려구나. 운 좋게도 네 곁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이야. 역사를 나는 알고 싶구나.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내 역할이니까. 그리고 그 기록이자는 나중에 내가 이곳을 보이는 보여주려고 한다. 나는 운명 이제부터 이 언덕에 잠들지. 알겠어. 기대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걸로 안녕이구나. 빅터, 넬리야. 마지막으로 너희의 발걸음을 볼 수 있어서. 하, 기쁘구나. 잘 지내려구나. 아이디. 자 그리고는 영혼은 숙처라고 말했네요. 예. 야. 바이바이 아버지. 아 그래. 남자애 울고 싶을 때가 있지. 하지만 이제 가야지 자기서. 어디로? 기록을 보여주러 가야지. 아버지 이미 그 언덕에 올라가 계실지도 모르나. 알았어. 손수건 빌려줄게. 눈물 앞이 보이지 않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 없잖아.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지금 방송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한번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도 하고요. 예. 야 점점 이거 재밌어지는데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언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저거 돌아가셨던 데 거기로 가야 하나? 그런 거였죠? 예. 그리고 책장 사이에 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미처 못 봤던 거죠? 예. 자, 멋지셨다가 언덕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거기로 가야 하나?
그 아까 제가 묘지 있었던데 거기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거기로 한번 가봐야겠죠? 예. 여기 맞네요. 어. 여기 이벤트. 지금까지 고마워요. 어머니, 아버지.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지금의 우리와 지금까지 우리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도. 외로워? 아마. 나는 그 아마를 그렇지 않아도 바꾸는 역할을 맡았어. 당신의 역할은. 아버지에게 전해야지. 이 일에 대해서도. 그러네. 내가 당신과 함께. 자, 아버지, 어머니께. 그래. 나의 기록을. 하면서. 오, 수첩을 놨네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래? 어디에 가서 뭘 할 거야? 그러네. 우선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에. 그러고 나서. 왠지 여기서 처음 만났던 때 더 발급해져 있었지. 그쪽이 더 어울려. 자, 왼손 리뷰. 자, 내가 제대로 봐주지. 그것도 어떻게 골라라니까. 하면서. 오, 손목까지 잡아주네요. 예. 바지를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 하면서. 안 돼. 제대로 누나 만들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아, 누나니까. 그쵸? 예. 어, 알겠어. 많이 위해서. 많이 위해서니까. 자, 집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어지러워질지 기대가 되네. 그 골동품 상자 말하거든. 만약 그러면 좀 도와줘. 어머? 왜 그래? 아, 아니야. 자, 가자. 빨리 안 가면 해가 저물겠어. 그러네. 아버지, 또 올게. 다음에 이번보다 더 많은 기회 가지고 또 올게. 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가네요, 예. 와, 예. 자, 지금까지 골동성형이었습니다. 야, 이거, 나름 잘, 이거 뭐, 2시간 정도 길게 좀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장편으로 보고 있다고 다운받았었는데, 나름, 재밌어요. 게다가 또, 나름, 재밌는 것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과거라는 거에 대한 그 역사, 지금도 우리에 대한 역사를 또, 이렇게 일깨워줄 작품이지 않았나, 정말, 좋게 생각해주는, 예, 그러한, 게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리 그 가족이 뭐 믿고 뭐 좀 나름 뭐랄까요 좀 힘든 구석이 있어도 다 그런 게 다 역사라는 것을 또 알려준 대목도 있고 또 이제 골동품을 통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 또 나침의 우인자에 대한 얘기 등등 하면서 이렇게 나름 좋은 예, 게임 좋은 게임을 선사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엔드업도 이렇게 나와주네요. 예. 이렇게 손잡는 모습까지 이렇게 기대해주는 거. 야 정말 예. 이 제작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물론 일부 버그도 있겠지만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게 되네요. 아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더 이상은 뭐 볼 것도 없고 예. 이렇게 해서 나름 예. 좋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이 골동소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던 것은 뭐 별로 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았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대한 추억들 또 좋지 않았고 나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뭐 역사들도 자신들한테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 그 뭐 국가가 아닌 이제 사람에 대한 역사를 확실히 일깨워주는 그러한 예. 작품으로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 저도 좀 많이 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이겨나가는 예, 제 자신을 예,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자신이 살아남은 거에서 예, 조금은 역사를 써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밑에 뭐 있어요, 그거? 뭐 에쿠스토 뭐 이거 엑스트라죠 엑스트라 이게 뭐 엑스트라지 뭐 한번 보세요. 이거 메뉴가 새로 나왔네요. 자 뭐야 자 로렌스 관련한 기록들 아 이런 것들 이선의 일상이라는 이루 이건 볼까요? 예. 자 어라 자 잠깐 저거 보고 싶은데 왜 그래 내 자세 이상하잖아. 타거라는 감기 표성으로 다서. 아니 글쎄 잘 모르겠네. 에? 그 왜 그럴까? 캐릭터 바뀐 게 없네. 자 일리네. 이상한 말하는 거 까먹었어. 거기 의자를 바꿨거든. 아까 극장 사람에게 들렀어.
아, 그랬구나. 너 듣고 보니 분명 엉덩이에도 위화감이 있잖아. 나 요즘 격하고 많이 유지하잖아. 그래서 엉덩이에도 좀 반동이 와서. 죄송합니다. 예. 의자가 자기한테 안 맞아 엉덩이 아프잖아. 전부터 말했는데. 알겠으면 지금 당장이라 당장에서 바지 내릴 것 같은 손을 건바지로 다시 올려라. 엊그제 있던 비극을 반복할 셈이야? 아, 알았어. 하지만 그때 술이 취해서 그런 거니까. 아, 술 먹고 그랬나 보네요. 아하, 그거 굉장히 나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야, 너 그. 아, 됐어. 기분 나빠. 술 취했을 때너 평소보다 스킨십이 많다고. 아, 스킨십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야, 보네. 걔네 재밌잖아. 자, 그럼 그걸 테마로 연주해보자, 어? 아, 걔네들한테 저 있어 얘기를 하면 화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이, 그럴 리 없어. 그녀들 내게 말하는 건다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나의 게스트라는데 인연이요. 어이, 사람 취급하기냐? 어? 골동분적을 하는 당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한도. 오, 이게 뭐 추억 알려주네요. 뭐 다른 것도 뭐 없나 살펴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봤어, 그죠? 1950년대 이사 아크텐 솔로 코스. 아까 극장에서 얘기한 거죠? 구석에. 나 봐버려. 이사 저쪽 자리에 앉던데, 이거. 저거, 나 여기 나갈 수 있나? 아, 여기 나갈 수 있긴 하네요. 근데 엑스트라는 대체 무슨 이유일까? 다른 것도 봅시다. 로렌스 음성기록. 자, 빅터 5세. 자, 또 그래. 그럼 다음 고양이야. 그릴 수 있겠어? 하면서. 아, 빅터가 5살 때 얘기죠. 응, 고양이. 다 됐다. 잘 그리네, 정말. 너는 장래 화가 되는 거 아닐까? 에헤헤. 당신도 차. 아직도 빅터를 그렇게 돼. 진짜 나 쓰다듬을 거야. 어, 싫어하는데? 아, 아니, 엄마 다 알고 있어. 다시 숙소에서 그럴 거니? 아빠도 엄마도 똑같다. 그래, 착하다. 이제 밥 먹으시니까 크레용을 정리하자. 알겠어. 그런 슬픈 표시처럼 나중에 또할수 있잖아. 다음번에 엄마도 그려줘. 그림 잘 그린 네가 그려주면 엄마는 엄청 기쁠 것 같구나. 응, 그릴게. 자. 그래, 그럼 그 표시 더 올려. 너그 잠깐 도와줄래?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린 남자. 아까 제가 박물관 관장 얘기지, 이거 한번 봅시다. 어이, 뭐야, 그거 치워! 머리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그냥, 운동하고 싶었어. 아까 내가 보석에 의해서 그, 홀렸던 그거죠, 예. 그건 너는 그렇게 할, 안 돼, 여기서. 아, 아직 부족해. 여기에다, 이곳이 아니라, 아, 이게 좋아. 아우, 굉장해. 하면서. 모두 이거, 하면서, 여기까지, 싫어. 거짓말이지. 저 머리, 피가. 어허, 여기까지, 그래. 내가, 뭐뭐, 하자. 뭐뭐 했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죠. 오호,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예. 아까 그 설정에서 한번, 요거 한번 오늘 볼까? 이게 뭐가 있으려나?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예. 홀린 남자에서, 예. 아, 나오네요. 여기를, 이곳이 하자. 아, 이게 범죄, 그거냐면. 하고 이제 못 드리고. 아,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았어. 여기까지만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2세. 다리스 빅터, 밥이다. 하면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대요. 어때? 뭐가? 오늘 밥 말이야. 엘리도의 맛을 제일 봤는데. 약간 달라. 하면서. 생일날 뭘 갖고 싶니? 아, 그러네. 아, 그건 아니잖아. 에?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럼 또 뭐가 됐니?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걸 뭐든 좋아. 나도 이제 12살이야. 무리할 필요 없고. 그래, 뭐든지라. 그래서 아까 제가 머스탱, 그, 자동차, 그, 장난감 줬죠? 아이, 또 그걸 쓰는 거야? 그래, 소중한 네 엄마 예쁘다. 잔뜩 써줘. 그, 만년필도 얘기 있나 보네. 해,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네. 어쨌든, 이 그, 과거라는 우리의 그, 삶을 살면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있지 않, 아는가를 보면서 이 골동소녀도 이 작품을 통해서도 조금은 예, 그러한 걸 예, 보면서 예, 우리도 예, 한 번은 과거를 예, 되짚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예,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그 말이 좀 꼬였네요. 저도 생각하는 것이 있으려 했었는데, 조금, 예, 그 부분 좀 아쉬우니까, 예,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 팔로워도 후원마이패드 뛰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 예, 구독과 예,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동소녀였습니다.